전쟁. 과연 마지막 4강행 티켓을 거머쥘 선수는 누가 될지. 전장 테라폼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세 번째 세트 끝났고 시간이 아직 9시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명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만이 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의 마음은 조금 더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식이 보여준 이 한방, 3세트 한방 분명히 의미 있는 한방이었어요. 네,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강도 그다지 많이 와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병현 선수보다 조금 덜 왔었거든요. 그만큼 8강에 대한 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오히려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준호를 넘어서 4강까지만 간다면 새로운 도스의 역사를 김명식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김명식 과연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지, 그러면서 모든 시드권자를 다 넘어뜨릴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번째 세트 테라폼 준비 끝났습니다. 박수와 함께 4세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유형이 보이십니까? 네 번째 세트의 시작은 김준호의 탐사정부터 출발합니다. 김준호의 탐사정이 이미 상대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김명식의 턱 밑까지 이동합니다. 네, 뭔가 전략적인 수를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한방 싸움에서 지고 나서 꺼내들었습니다. 김명식은 여기서 어떻게 화답을 할지 지금까지는 11번째에 선택할 건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또 11관문. 또 네. 11관문이에요. 근데 위치가 2관문 지을 위치거든요, 김준호 선수. 보통 원관문만 지을 거라면 더 멀리다 지어야 돼요. 아니네요. 원관문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문 하나는 안 보이는데요? 투명하니까. 관문 네. 하나는 투명한 관문이니까. 네. 마음속 한켠에 뭔가 관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준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전략. 예, 한방 싸움에서 지고 나서 김명식이 김준호를 상대로 한타 싸움에서 이기고 김준호가 마치 김명식처럼 지금 플레이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 그 구도 자체도 굉장히 재밌네요. 섞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여기서 일단 개슬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초반에 갈릴 대로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문이, 김명식 선수가 관문이 빠르다고 해서 꼭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관문이 빠르기 때문에 더욱더 테크 욕심을 낼 수가 있는데. 오, 김명식 보나요? 오! 오, 김명식. 이거를 왜 아냐면은요, 김명식의 전공이거든요, 이런 게. 네. 네. 와, 광려사 찍었습니다, 김명식. 지금 수정탑을 일부러 늦게 지은 거예요. 막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명식 대처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김준호가 언제든지 세트 스코어에서 앞서고 있을 때는 자신을 쉽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인 수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김명식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지금은 잘 보여줘야겠고요. 자, 빠르게 붙었고 일단은 최소의 움직임 끝에. 아, 근데 진짜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만약에 전진 관문을 가난하게 이제 처음에 상대방 안마랑 쪽까지 숨어 들어와서 시도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운영 싸움에서는 당연히 김명식이 웃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찍었어요. 네.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판단이죠. 빠른 관문을 했을 때 테크 위주로 안 오고 병력을 쥐어 짜내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쉽게 막을 수가 있죠. 자, 위쪽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뭐 많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툭툭 건드려주면서 대기? 자, 먼저 한번 건드려주긴 했습니다만 모서렉이 떠났습니다. 이 모서렉을 막을 만한 수단 김준호는 없어요. 네. 그리고 본진 안쪽으로 최대한 지금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지금 관문만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몰아내기만 해도 결국은 이득을 모서렉이 볼 거니까요. 여기서 이 전투만 해도 이렇게 일꾼도 올 수도 있고요. 자, 1세트에서 무너지던 혹은 2세트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던 김명식의 컨트롤은 여지껏 아니죠. 네.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요, 거의 완벽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은 막고 있어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김명식 선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경기거든요. 자, 모서렉, 이제 모서렉 가죠. 자, 맞죠? 모서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막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준호는! 어디 전략형 선수에게 전략을 겁니까? 네! 아, 이건 수학
교수한테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가르쳐준 거는 뭐가 달라요 이게? 아 이것도 어떤 게 먼저 있었고 안돼요 김병식 분명히 두 번째 경기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준호는 아 4강에서 내가 만날 상대는 또다시 프로토스구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명식 정도 되는 선수의 이런 스타일 가진 선수에게 따라잡히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양쪽으로 와도 다르죠. 진짜 김명식 진짜 동종전은 모르겠습니다. 아 오히려 우정 싸움에서 질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전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았습니다. 다시 원점. 아 이거 시드라는 단어가 정말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스타리그에 그냥 자양분이 돼. 다 씨로 땅바닥에 묻히고 있어요. 예.